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기적의 1분 영어의 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적의 1분 영어의 이제 제5장에 그 단어 책 제목 66번을 보시면요. 책 제목 66번이 있습니다. 자, 거기 페이지로는 106페이지인데 106페이지예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90년대생이 온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좀 했거든요. 자, 그걸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몽택 작가님의 이제 90년생이 온다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 내용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이것의 정답은 바로 어떻게 쓰냐면 Those who were born in the 1990s are coming. 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후부터 이제 1990s까지가 앞에 도우스를 꾸며주는 것이고요. 이 도우즈 다음에 후가 나면 도우스는 people의 뜻이죠. people. 사람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뜻인데, 원래 이제 이 정확한 표현은 90년생이 온다가 아니라 90년대생이 온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몽택 작가는 이 책에서 이 90년대생의 특징을 세 가지로 봤죠. 첫 번째는 간단하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미있거나, 세 번째는 정직하거나.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다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줄임말을 좋아하는 거죠. 줄임말. 그래서 뭐 프사, 프로필 사진 할 때, 푸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줄여서 쓰는 거, 이걸 되게 좋아하는 게 이제 90년대 생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다는 것은 어떤 삶의 유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이런 거죠.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직하다는 것은 공정한 채용 시스템이죠. 채용이 공정하게 돼 있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좋아하는 거, 이것이 바로 90년대생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쓰셨는데, 뭐 이건 뭐 90년대 생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90년대 생이 이런 특징을 다른 연대 세대의 그 뭡니까? 특징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90년생이 온다. Those who were born in the 1990s are coming이라고 되는 이런 표현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알려드립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